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신흥동 수미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해 드릴 텐데, 이번 현장은 위치도 좋지만 내부 구조, 인테리어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신축 현장은 총 1개동 9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5가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다 다르니까 이건 꼭 오셔서 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타입은 팬트리가 무려 2개나 있는 타입입니다. 짐이 많거나 큰 짐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타입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위치 좋고 내부 정말 잘 되어 있는 집이 2억 4천대부터 분양가 만나볼 수 있고요, 실입주금은 2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요. 위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숭이역 수인분당선 도보 약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그리고 대형 병원이 2개나 인접해 있습니다.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시장, 대형마트 모두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서 바로 아래 내려다보면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인접해 있으니까 학군도 전혀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 좋고 집도 좋은 신축 현장, 제가 현관부터 꼼꼼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현관 모습 보실 텐데, 신발장 총 5칸에 벤치 수납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팬트리 사이즈도 어느 정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유모차 이런 짐들 보관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5평 사용하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거실 모습인데, 거실 폭 약 3.9m로 넓은 폭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거실 탁장 두실만한 공간도 여유롭게 나옵니다. 소파 자리가 특히나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벽지가 아닌 인테리어 필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4인용 이상 소파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 저층 가셔도 막힌 게 전혀 없는 남향입니다. 해 정말 잘 들어오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점 참고해 주시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거실 안방 두 대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아트월도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대형 TV 충분히 벽걸이 하실 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인치수 벽걸이 TV로 하시면 이쁠 것 같고요. 바닥재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이 사용되었습니다. 맞은편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구조는 넓은 11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6명에서 충분히 식사 가능한 아일랜드 식탁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좌측으로 냉장고 2대 배치할 수 있는 냉장고 장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방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간이 넓어서 움직이기에도 편리하고 조리대 공간도 양옆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3구 가스레인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하부장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상부장이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넉넉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우리 고객님들 정말 좋아하시는 두 번째 팬트리가 있습니다. 주방 옆 팬트리 공간도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장을 짜셔서 주방용품 추가적으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용 공간은 다 둘러보았고요, 이제 안쪽에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이 너무나도 넓게 잘 되어 있는데요, 안방 길이가 4.7m, 3.1m 사용합니다.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침대뿐만 아니라 웬만한 가구 다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쪽에 이런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에서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너무나 이쁘고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에어컨 달려 있고요, 환기창도 이렇게 시원하게 나 있습니다. 안쪽에 부부 욕실도 있는데요, 여기 타입은 부부 욕실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부부 욕실 넓은 타입도 있으니까 꼭 다른 타입 구경 오시고요. 안방 옆에 바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3m, 2.7m 사용하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시원시원하고 넓은 베란다 같이 있는 방이고요, 창이 양쪽으로 나 있어서 환기 그리고 채광까지 두 개를 동시에 잡은 그런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장식장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장식품 방향제 올려두시면 그렇게 활용하기 좋은 장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방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방, 중간방 사이즈로 3.4m, 2.8m 사용합니다. 지금 침대 그리고 수납장 이렇게 놔져 있지만 침대, 책상, 붙박이장
가구 3종 세트 놓고 또 안방이랑 가장 떨어져 있는 방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분들 이렇게 방으로 주시면은 자녀분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샤워 공간이 있으니까 샤워 파티션 하나 취향껏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고운 수납장 이렇게 3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콘센트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뭐 드라이도 하고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세면대 선반 길게 보이시죠? 세면용품 많이 올려두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숭이역 도보 약 2분 거리 초역세 권현장 같이 둘러봤습니다. 여기 타입 5가지 타입 있고요. 오늘 그 중에서도 네 번째 타입 소개해드렸습니다. 팬트리 2개 있는 타입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